이렇게 외워주시면 끝입니다. 반문과 클래스. 대표장 부인 토지 임야대장의 등록사항 13가지를 완벽히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자, 우리 타이틀 암기법을 보시면요. 고도장 소지, 목축소, 면사등지용 이렇게 외워주시면 끝입니다. 오래된 도장을 가지고 있는 내가 목축하는 소가 읍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면사등지용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해보죠. 그리고 면사등지용은 색깔을 바꾸고 밑줄을 건 이유는요. 이장부, 대표장부에만 등록되는 거예요. 여기에 면적, 토지동 사유의 사유, 등급, 개별공시지가의 지가, 용도지역입니다. 요거는 대표장부에만 등록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적입니다. 면적은 대표장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는 거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자, 그리고 하나씩 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소재지번, 지목, 축척, 소유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서식도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서식 가지고 뭐 외울 거는 아니고 등록사항을 이 13가지 글자로 정리한다면 너무너무 쉽게 정답을 체크할 수 있는 힌트가 된다는 것. 보도장 소지, 목축소, 면사등지용. 면사등지용이 밑줄 거면서 정리하세요. 왜? 이장부에만 등록되는 거라고 늘 확인하세요. 대표장부에만 등록되는 것. 자, 1필지 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이 등록되는 것을 골라라. 자, 여기 지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적이 중요합니다. 면적이. 자, 정식대로 풀자면 지목이 등록되는 장부는 대표장부인 토지 임야대장에는 정식으로 적고 지적도 임야도 도면에는 약식 부호 한 글자로 적는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네 가지에 등록되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되어 있는데 결론으로 두 가지가 다 등록되어 있는 것은 공통분모, 토지대장, 지적도다. 이게 정석적인 풀이지만 저는 정확하게 빨리 푸는 이 방문과 클래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면적이 토지대장, 임야대장밖에 없다면 다른 것들을 얘기해도 그 장부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출제의 포인트는 면적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면적이 등록되는 장부는 대표장부밖에 없다. 정답은 토지대장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세요. 20회 문제.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걸 다 골라봐라.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요. 저처럼 고도장 소지, 목축소, 면사등지용 이게 적어놓고 짚어가면서 푸셔요. 틀릴 리가 있나. 소재도 있죠. 지번도 있죠. 지목도 있죠. 면적도 있죠. 소유자도 있었잖아요. 목축소의 소가 소유자입니다. 나머지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에 있는 거고 경계는 도면의 직선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고 좌표는 좌표 등록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2회 문제를 보세요. 아까 19회 문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거 얘기해봐야 면적이 중요하다고요. 면적은 여기만 있는 거니까 정답은 1번. 26회 문제를 볼게요. 사유를 물었어요. 아까 면사등지역의 사가 이 사유의 사자입니다. 근데 정식으로는 토지동 사유인데 토지대장, 임야대장 서식에 사유 두 글자밖에 없어서 사유로 기억하는 건데요. 면사등지역의 사, 대표장부에만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출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은 해마다 한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대표장부인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걸로 13가지, 고도장 소지, 목축소, 면사등지용.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대표장부에만 등록되는 것은 면사등지용이라고. 대표, 면사등지용. 자, 결론. 고도장 소지, 목축소, 면사등지용. 대표, 면사등지용. 기억하세요.